안녕하세요. 엄마 힐링 미술 시간입니다. 오랜만에 취미 수채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연휴가 많이 길었고 집안일이나 해야 될거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았는데 좀 마음을 정리하고 저만의 시간을 온전히 갖는 수채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화병에 꽂혀져 있던 배롱나무를 그려볼 겁니다. 좀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조금 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캔손 수채화 용지 1/2 1/2로 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.
Thank you.